어느 화창한 날 오후, 은밀하게 방문을 여는 김한혜. 웬 게으른 곰이 자고 있네요. 일어나, 라면 먹어야지. 민트 초코라면 먹자. 민초로 정신의 극딜을 박히고 나서야 드디어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몹쓸 신체. 잠멍. 내리는 것도 잠시. 눈 떼자마자 그새 다시 쳐누워 있네요.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나 뭘 하면 되죠? 근데 왜 당신이 요리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 전 김한혜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다치는 바람에 메인 셰프로서 오더는 김한혜가 하고 요리는 김계정이 담당하게 됐다는 얘기 중입니다. 내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이콜 이 새끼를 확실히 조질 수 있었는데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 그럼 이제 뭘 하죠? 자, 먼저 볼을 준비해주세요. 볼. 볼? 투명 볼. 이런 미친. 바로 냉장고로 이동해 생크림, 우유, 버터를 챙겨줍니다. 생크림을 볼에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거밖에 안 넣어? 남은 걸로 어떻게? 이거는 지금 액상 스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버터를 녹여야 돼요. 아, 설탕 먼저. 일단 세 스푼 부어봐.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때부터 뭔가 아차 싶더라고. 이 정도 넣을까요? 어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단계 좋아요? 덜 단계 좋아요? 결국 오더는 개나 주고 취향을 존중해주는 척 김계정에게 계량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한 스푼 더 넣음. 거기다가 이제 버터를 녹여주세요. 버터를 어떻게 녹이나? 거기다 그냥 넣고 렌즈. 아, 그냥 넣으라며요. 터질까봐 겁나지 않아? 오! 지가 놀람. 들어가! 어우, 개 뜨거, 씨. 더 다음, 색소. 뭐야? 태어나서 이딴 걸 본 적도 없거니와 설마 내가 먹을 음식에 자의로 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굳이 넣어야 돼? 일단 딜을 시도해보는 김계정. 어림도 없지. 한 번 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 두 방울 떨어뜨린 거야? 팔자 이거. 당근에? 이거 7,000원에 샀어. 7,000원이었으니까 두 방울 썼으니까 6,800원. 누가 사냐고. 섞어요 이제? 네, 섞어주세요. 잠깐만, 하나 안 넣었어요. 이쯤 되면 내가 레시피를 공부해오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온 정성이 있으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주도록 합시다. 그것이 민트 시럽이다. 뭔 냄새나? 고깃집에서 음식 다 먹고 나왔을 때 있는 박하사탕 있죠? 딱 그 냄새나. 일단 음식에 들어갈 재료는 아니라네요. 근데 걔는 좀 많이 넣어. 이 정도? 맞나? 아니야, 더 넣어야 돼. 비슷하지 않아? 일단 넣고 색을 한번 볼까라니 일단 총 한 방 쏴두고 범인인지 알아볼까? 와 같은 파렴치의 끝을 알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네요.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이거 봐, 너무 많아. 근데 색깔 이거 왜 이렇게 진하냐?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김계정. 넣어주시고. 야, 불에 식혀서 한번 봐봐. 맞아 이게? 이건 아닌 듯하다. 피콜로가 오줌 쌌는데?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 브금 선정이 잘못된 것 같으니 좀 더 어울리는 브금을 깔아보도록 하자. 근데 느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는데? 피콜로 오줌의 침투력은 대단했다. 돌리고 이토록 신난 아내를 보는 건 처음이고 이토록 아내한테 꿀밤을 놓고 싶은 적도 처음이네요. 자, 이제 오레오 꺼내주세요. 넣어서 부셔주세요. 네, 이 정도. 사실 하얀 건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우유, 물. 라면은 물 아니에요? 라면 이퀄 물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곳에선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면 사리 꺼내주세요.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거기. 뭐 도라에몽이에요? 다 나오네? 원래 라면 사리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빨리 넣어주세요. 아니 이거 끓이지도 않았는데. 끓여. 너 냉라면 좋아하잖아. 냉라면을 차가운 상태에서 끓이진 않아요. 이거 기다려야죠, 그럼. 응. 그럼 잠깐 끊어가죠. 호 3분을 못 참고 사고를 쳐버린 김계정. 어찌어찌 수습을 하고 파멸의 입구에 들어갑니다. 오레오 다 넣어주세요. 좀 이쁘게, 알지? 이쁘게 플레이팅. 똥 아닙니다. 예. 오, 비주얼 괜찮은데? 어디 가요? 스프 넣어주세요. 스프. 스프가 어디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피콜로의 체액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너무 영롱하다. 이거 봐! 아니, 내가 계란 노른자 풀었어, 여기? 근데 지금 좀 뭔가 색깔이 아쉽지? 그러니까 빨리 냉장고! 왜요? 냉장고! 민트 초코잼 가져와야 돼요! 어? 순간 욱해 뒤돌아서 김한혜에게 로우킥을 한방 갈겨볼까 생각했다가 아, 내가 지지! 라고 이성을 되찾은 뒤 터덜터덜 냉장고에 걸어가 영접하게 된 그분! 뭐야 이게? 민트 초코잼! 수제잼! 그거 같다, 슈의 마녀 게임 알아? 독국물 만드는 거? 지도 이건 음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네. 아, 비주얼 좋고. 근데 초록색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거 좀 더 넣자. 싫어요. 이거, 아니다, 색소! 이거 이제 급하게 막 때려 넣는 느낌인데? 뒤늦게 알아차려봤자 이미 살긴 글렀으니 인심호하게 굵직굵직 뿌려주고. 근데 이거는 뭐 많이 넣어도 상관없잖아. 황산 100ml나 1L나 먹으면 죽는 건 같으니까. 어?
어? 나 너무 많이 넣었나? 오케이 끝 끝. 우선 면으로 중앙자리를 채워놓고 이어서 민초 아이스크림을 투척. 근데 이거 음스 옆에서 하니까 되게 음스 같아. 딱히 음스 옆이 아니더라도 음스 같지만 그 부분은 아니야. 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맛있는 초콜릿으로 마무리. 어 똑같아. 비주얼 똑같아. 그런 거 따잖아. 인서트? 뭐라 그러냐 그거. 그래서 따봤습니다. 어우 야 카메라도 씨 초점 잡기를 거부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네, 그 뭐 인서트인가 뭔가 찍느라고 이게 면이 다 굳고 민트가 다 녹고 이제 진짜 음식물 쓰레기처럼 되긴 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초콜릿을 이쪽으로 할게요. 야, 뭐야 초콜릿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녹이야 산화됐어 애가. 아님 먹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오늘을 위해서 사실 어제 저녁부터 6시부터 굶었어요. 공복 상태. 지금 5시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먹으면 확실하게 이승과는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 떠날 채비를 단계하기 위해서 냄새부터 맡아보도록 합시다. 노루 엉덩이 냄새. 노루 엉덩이 맡아봤어? 이게 뭔 개똥 같은 표현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철을 먹지 않아봤어도 피는 철맛이다라는 걸 알다시피 이 그지 같은 냄새를 맡은 순간 대뇌의 전두엽이 판단하기를 이거 노루궁뎅이 맛인데 라고 하길래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게 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노루궁뎅이가 무슨 맛인데? 라고 묻는다면 비슷한 예로 고양이 엉덩이의 구릉구릉한 냄새를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예, 헛소리를 주구장창 해대는 순간 드디어 1호 쓰레기가 조동아리에 들어가. 방금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는 얘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은 핸드폰 저장 공간이 없다고 꺼졌었어요. 근데 내가 먹밴 논란을 휩싸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입에 담은 채로 카메라 설정을 5분 동안 만지고 왔어요. 뻥 안 치고 인생 가장 힘든 순간 탑5에 들어감. 무슨 맛이냐면은 일단 맛이 라면 사리가 오래됐어요 일단. 재료 담당 엎드려. 그래가지고 면이 개쩐 맛이 나고요. 아니야 산 지 얼마 안 됐어. 면이 개쩐 맛이 나고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가지고 이가 그냥 다 썩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민트 향? 안 나. 아 진짜? 오히려? 어. 그럼 민트잼 추가할까? 아니요. Nope. 게임할 때 반응 속도가 왜 이리 느린가 했더니 이런 곳에 반응 속도를 몰빵하고 있었나 보네요. 일단부터 먹어볼게요. 섞어 먹는 거랬지. 5분 빨리 갈 거 50년 빨리 간다는데 그거보다 더 급하게 가려는 거 보니 뭔가 되게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 그런 거네. 그런 거 있지. 아포카토? 아내한테 살기 어린 눈빛을 발살 날이 올 줄이야. 어떡해. 아 오버하지 말고. 아 솔직히 토할 정도는 아니잖아. 진짜 헛웃음 나오는 맛입니다. 구역질도 나 한입 먹는다 그랬잖아. 이럴 때만 기억력 좋아지는 건 국룰이죠. 서로 한 젓가락이라도 더 덜 먹으려고 욱신각신하다 드디어 타협점을 찾고 천벌을 내리려 친히 김한이 입속에 출두한 민초라면. 근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비장의 아이템을 하나. 이게 있잖아 커피가. 얼마 전 우연히 슈퍼에서 사오게 된 해외 커피를 곁들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맛있을까요? 씨발. 어차피 더 이상 끓어봤자 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바로 그냥 조져버릴게요. 진짜 다 삼키려고 마음먹었는데 무의식의 저편에서 이거 다 넘어가면 너 죽어 임마! 라는 조상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기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것만 명심해도 인생 반은 이득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일이 없거든요. 아 나는 오레오 많이 넣으면은 맛있을 줄 알았지. 민트 맛 안 나가지고 야 오히려 오레오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너무 달고 민트 맛이 오히려 더 났으면 좋겠어. 민트 초코 맛있네요 여러분들. 민트 초코 사 먹으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적절히 보여주는 영상. 근데 내가 다 먹는다고 말했나? 다 먹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이게 김한애가 찬 민트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입을 먹고 토하려고 그랬다니까? 이거는 민트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차이가 아니고 그냥 배합법이 너무 잘못되었다. 오 김 떨었다. 어? 아빠! 그대로 토했다. 아빠 무릎에 앉아봐봐. 그럼 이거 진짜 먹는 거지? 어 진짜 먹는 거야. 초콜릿이야 초콜릿. 그 엄청 맛있는 거. 아 잠깐 이게 라면 먼저 먹어보자. 왜 굳이 먹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레몬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과 비슷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트 맛이다.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맛있어? 어때? 내가 좋아하는 민트 맛. 혼란을 틈타 초콜릿 이거, 캣. 아빠 이거 개살이었네. 먹어봤잖아. 경험해봤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엄빠의 실랑이를 틈타 웬 말랑이가 초콜릿을 서리하려 하고 있네요. 하지만 빛보다 빠르게 손목을 꺾어 처리에 성공해버립니다. 미션을 달성하고 현장을 유유히 안녕. 빠져나가는 김딸. 안녕히 줘. 손으로 안녕히 줘. 빠이빠이 해줘. 유바! 유바! 면을 다 먹는게 룰이었는데 지키지 못했으므로 김계정이 하면 레알 꿀잼이겠네 싶은 기발한 벌칙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중 김한혜가 하나를 선택해 해당 벌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려 좀.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